뭐야, 아직 퇴근 안 한 거야? 뉴스 보셨어요? 디유저님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보네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안심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죽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윤희 씨가 잡혀갔잖아요. 죽인 사람이 누군지는 경찰이 밝혀낼 일이야. 저는 지휘자님이 그날 연결 씨 만났다고 확신해요. 제가 분명히 그 꽃을 봤거든요.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윤영규 만났죠? 아니, 안 만났어. 못 믿어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한테 관심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절 감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1년 전 그날을 기억할까 봐. 지휘자님이 김희안 씨를 죽인 걸 떠올릴까 봐. 아니에요? 만약 내가 기억해냈으면 어쩌려고 했어요? 나도 죽이려고 했어요. 김희안 씨를 죽인 것처럼, 윤영길 씨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뭐라고 해도 넌 안 믿을 거잖아. 제가 지휘자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도 속이고 우리 큰엄마 큰아빠도 속이고 가족이라서 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집에 와서 웃고 밥 먹고 아무 죄도 없는 윤희 씨한테 모든 죄를 다 덮어씌웠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서 자수해요. 당장 가서 자수하라고요. 이거 다 지휘자님이 한 거잖아요. 거짓말쟁이. 살인자. 제발 윤희 씨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너가 장인 대신 나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